서양학으로 활동 중인 김리나라고 합니다. 의전은 현재 우리 자신과 관람자들 자신이고요. 배경은 우리가 가고 싶은 공간,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런 공간,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냥 혼자서 늘 그림을 많이 그렸었는데 모르던 새로운 작가님과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새로운 느낌이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형태로도 담을 수 있고 그리고 색감으로도 담을 수 있어서 그걸 나의 어떤 상상으로도 그 많은 걸 그림에 한 폭에 담을 수 있으니까 그런 데서 오는 자유로움이 참 좋은 것 같아요. 사진으로 많은 영감을 받는데요. 동생이 사진을 많이 보여주고 그리고 어디 가면 어디가 좋더라 그렇게 많이 알려줘요. 그런 의견들을 많이 해주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동생한테 많이 영감을 받고 그리고 제가 온 세계를 많은 곳을 그리기 때문에 제일 많은 곳은 인터넷이거든요. 인터넷으로 검색을 참 많이 하는 편이고 그 예쁜 어떤 풍경이든지 수집을 많이 해요. 그래서 그때마다 이 그림이 나한테 맞겠다, 어떤 작업을 할 때 어떤 풍경이 어울리겠다 그러면 그 풍경을 화폭에 담게 되는 거죠.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처음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고 작가님도 새로운 분이시고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하기가 힘들더라고요. 앞으로 많은 작품을 해서 걸어야 하는데 작품이 나올 수 있을지 그렇게 걱정을 했었어요. 그런데 매칭 된 작가님도 되게 편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또 작품이 벽에 채워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재미있고 좋았던 것 같아요. 이번에 블루룸 작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블루는 사람을 빠져들게 하는 색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게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느낌을 낼 수 있는 소재는 어떤 게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숲속 풍경, 길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 숲속 풍경을 선택하게 되었어요. 그런 빠져들어가는 느낌을 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. 관람객들이 저의 작품을 보고 많은 위로가 된다고 그러셔요. 이번 전시를 통해서 관람하시는 많은 분들이 제 작품을 통해서 위안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.